자,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보면 두 손을 놓고 달려야 될 상황이 있어요. 그런 상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몸이 많이 이제 상체가 많이 같은 자세로 달리다 보면 많이 뻐근할 수 있고 뭉칠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여러분들 한 손을 놓고 이렇게 풀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딱 두 손 놓고 스트레칭을 좀 해주실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불편한 데를 충분히 풀어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달리다가 이제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거나 기온의 변화가 클 때는 옷을 입거나 벗어줘야 돼요. 그럴 때 여러분들이 두 손을 놓고 편하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지만 그런 동작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손을 놓고 편하게 타는 동작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, 어떤 친구들은 보통 자전거 타다 보면 아, 나 자전거 좀 오래 탔다고 해서 막 두 손 놓고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게 타시는 분도 있어요. 그게 누군가한테 내가 자전거 잘 탄다고 중심 잘 잡는다고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이 돼서는 안 되고,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스트레칭을 해준다거나 좀 뭐 뻐근한 데를 좀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옷을 입고 벗고 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만 여러분들이 이런 동작들을 해주셔야 돼요. 왜냐면 두 손을 놓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고 원하는 방향으로 자전거를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누가 내 자전거를 건드리게 되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손을 놓았을 때는 항상 우리가 자전거 달릴 때 그렇듯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에 노면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 돌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스트레칭을 해주시고, 그리고 뭐 어깨를 좀 풀어준다거나 할 때도 전방의 시야를 잃으면 안 돼요. 옷을 입거나 벗을 때도 똑같겠죠. 그래서 항상 앞을 보면서 만약에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노면이 좋지 않다 할 때는 다시 레버를 잡고 안전하게 그 상황을 넘어간 다음에 다시 안전한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두 손을 놓고 필요한 것 행동들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두 손을 놓을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아무래도 몸의 중심과 가까운 가운데를 잡은 상태에서 그 핸드바를 가볍게 밀면서 중심을 앞에서 뒤로 보내는 거예요. 뒤로 보낼 때 안장에 바로 쭉 앉아서 중심을 아예 뒤까지 다 보내셔야 돼요. 어정쩡하게 이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동작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자전거 많이 움직이게 돼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핸들바를 밀면서 중심을 아예 뒤쪽까지 딱 이동시켜서 안장에 탁 몸의 중심을 실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몸의 중심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동작을 하더라도 자전거의 흔들림이 적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동작들을 할 때도 불안하지 않고 편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.